자, 415페이지 전세권의 존속 기간입니다. 이것도 잘 정리를 하셔야 돼요. 일단 최장 기간입니다. 최장 기간에 대해서 10년을 초과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전세권은 아무리 길어도 10년을 초과할 수 없어요. 민법이 유일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상권이든 지역권이든 임차권이든 최장 기간에 제한이 없기 때문에 영구무한으로 설정하는 것이 가능한데 전세권만은 아무리 길어도 10년을 초과할 수가 없습니다. 자, 최장 기간입니다. 최장 기간이 잘 정리하셔야 됩니다. 원칙적으로 보장하지 않습니다. 항상 우리가 이 전세권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이 막내인 거죠. 생각도 하지 마시면 안 돼요. 알고 있는 주택임대차보호법 내용과 다르다 그래서 이상하다 이러면 안 되는 거죠. 이거는 주택임대차와 전혀 별개의 권리인 거예요. 자, 최단계를 원칙적으로 보장하지 않아요. 따라서 만약에 전세권을 설정하면서 존속기간을 약정하지 않았다면 언제든지 자유롭게 소멸 통고할 수가 있고요. 소멸 통고하게 되면 6월이 경과하게 되면 전세권이 소멸하게 되는 거죠. 따라서 전세권은 원칙적으로 설정 계약과 등기함으로써 전세권이 성립되긴 했는데 1년이다, 2년이다라고 하는 존속기간을 정하지 않으면 존속기간을 약정하지 않았다면 언제든지 아무 때나 소멸 통고 나가라고 할 수도 있고 나가겠다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다만 소멸 통고하고 나서 몇 개월이요? 6월이 경과하게 되면 전세권이 소멸하게 되는 거죠. 아주 시험이 잘 나와요. 다만 예외가 있어요. 건물에 관한 전세권이고요. 1년 미만으로 약정을 했다면 그때는 최소한 1년이 보장이 됩니다. 여기서 좀 조심할 것은 뭐냐면 건물에 관한 전세권이라는 이유로 최단 기간 1년이 보장되기 위해서는 1년 미만으로 약정을 해야 돼. 만약에 건물에 관한 전세권이라도 존속 기간을 약정하지 않는다면 언제든지 자유롭게 소멸 통고할 수 있고 몇 개월이요? 6월이 지나게 되면 전세권이 소멸하게 된다는 걸 주의하시기 바라고 항상 조심할 것은 자꾸 밑에 것을 1년을 보장하는 것을 원칙을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러면 또 문제 풀 때 함정이 빠져요. 자, 원래는 보장하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를 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415페이지 오시면 2번 전세권의 갱신이죠. 물론 당사자간의 계약으로 갱신할 수 있는데 아무리 길어도 10년을 넘지 못한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2번 법정 갱신입니다. 자, 이렇게 됩니다. 전세권의 만료일을 기준으로 해서요. 만료 전이에요. 만료 전 6월부터 1월입니다. 만료 전 6월부터 1월 사이에 나가겠다 또는 나가라는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었다면 만료일을 기준해서 자동으로 갱신되게 되는데 우리가 전세권의 법정 갱신이라고 하는 거죠. 아, 다행히 주택임대차보호법이나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시험범위가 아니기 때문에 비교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우리는 전세권하고 나중에 임대차에 대한 법정 갱신 두 가지만 비교하면 돼요. 자, 6권입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만료 전 6월부터 1월 사이입니다. 이 사이에 나가라 또는 나가겠다는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었다면 자동으로 갱신되는데 이걸 우리가 전세권의 법정 갱신이라고 해요. 여기서 조심할 것이 몇 가지 있는데 첫째, 이 법정 갱신은 건물에 관한 전세권에만 인정이 되고요. 토지에 관한 전세권에는 법정갱신제도가 없다. 따라서 우리 판례에 따라서는 토지 전세권의 경우에는 지상권자 마찬가지로 갱신 청구권을 인정해줘야 된다는 판례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상권처럼 가는 거지 시험이 안 나옵니다. 근데 우리는 기억할 것은 법정갱신은 뭐에 대해서만요?
건물에 대해서만 인정이 된다. 다시 말하면 토지에 대해서는 전세권이 법정 갱신 인정되지 않는 거죠. 두 번째, 존속기간은 약정이 없는 것으로 바뀐다. 따라서 전세권이 법정 갱신됐더라도 사실 1년, 2년 이런 것이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 존속기간에 약정이 없는 전세권으로 바뀌기 때문에 언제든지 자유롭게 소멸 통과할 수가 있고요. 소멸 통과하게 되면 6월이 경과하면 전세권이 소멸하게 된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전세권은 법정 갱신되면 존속기간이 약정이 없는 전세권으로 바뀝니다. 그다음 세 번째로 등기할 필요는 없다. 왜냐하면 지금 이게 법정 갱신이잖아요. 법률 규정에 의한 갱신이잖아요. 따라서 법률 규정에 의한 물권 변동이니까 등기할 필요가 없겠죠. 따라서 이러한 요건을 갖추고 있다면 등기하지 않아도 제3자에게 전세권의 갱신을 가지고 뭐 할 수 있습니까? 대항할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 특히 조심할 것은 전세권의 경우에 법정 갱신이 이루어지게 되면 2년이다, 1년이라는 보장기간이 없이 존속기간의 약정이 없는 전세권이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전세권의 효력이죠. 자, 416페이지입니다. 사용 수익할 수 있습니다. 뭐에 따라서요? 용도에 따라서. 만약에 용도에 위반해 사용 수익하게 되면 소멸 청구당하게 되고요. 2번, 전세권 효력이 미치는 범위에서 1번, 건물 전세권은 토지 사용권인 지상권, 임차권에도 미칩니다. 자, 이런 얘기입니다. 땅이 갑의 것이고 건물이 을의 것이에요. 그럼 을은 남의 땅 위에 건물을 소유하고 있으니까 토지 사용권이 있을 수 있겠죠. 그것이 지상권일 수도 있고 임차권일 수도 있어요. 이런 상태에서 병에게 건물에 관한 전세권을 설정해 줬다면 이 전세권은 건물에 대한 권리지만 토지 사용권인 지상권, 임차권에도 미칩니다. 따라서 병의 동의 없이는 갑과 을은 임의적으로 지상권, 임차권을 소멸시킬 수가 없고요. 만약에 병 전세권자가 전세금을 못 받았다는 이유로 경매를 하게 되면 경락인은 건물의 소유권뿐만 아니라 토지 사용권인 지상권, 임차권도 함께 취득하게 됩니다. 왜요? 건물의 전세권은 토지 사용권인 지상권, 임차권에도 미치니까요. 2번 법정 지상권입니다. 자, 이건 교재만 읽어볼 건데. 자, 이런 얘기죠. 건물과 건물이 있고 건물과 토지 소유자가 같았는데 저당권이 설정된 후에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게 되면 법정 지상권이 발생하므로 건물이 철거당하지 않잖아요. 여기서 조심할 것은 법정 지상권을 취득하는 사람은 건물의 소유자여야 돼요. 왜냐하면 지상권이라는 것은 건물 등을 소유하기 위하여 남의 땅을 쓸 수 있는 권리잖아요. 따라서 전세권자가 법정 지상권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건물의 소유자인 전세권 설정자가 법정 지상권을 취득하게 된다는 거, 요거 하나 주의하시면 되는 거죠. 자, 교재 한번 읽어볼게요. 2번 법정 지상권입니다. 대지와 건물이 동일한 소유자에 속한 경우에 건물의 전세권을 설정한 때에는 그 대지 소유권의 특별 승계이죠. 그러면 땅만 소유자가 바뀐 거예요?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진 거죠? 그럼 이제 법정 지상권이 발생하는데 누가 법정 지상권을 취득한다고요? 전세권자가 아니라 전세권 설정자인 거죠. 따라서 전세권 설정자에 대하여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돼 있고, 만약에 이 전세권 설정자가 전세권자로 바뀌게 되면 X가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3번입니다. 자, 전세권도 용익물권 직접 지배권입니다. 따라서 전세권자가 알아서 직접 지배해서 사용 수익해야 되니까 유지 수선 의무를 부담해요. 전세권자가. 고장난 곳이 있다면 누가 고쳐야 된다고요? 전세권자가. 따라서 전세권자는
피로비 상한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거 주의하셔야 되고요. 우측에 4번 점유권 인정되고요. 전세권에 의한 물권적 청구권 인정이 되고 상린관계에 관한 민법 규정이 또 전세권자에 적용되겠죠. 왜요? 상린관계란 서로 인접한 부동산 간의 이용을 조절하는 관계니까 그 부동산을 이용하는 사람이라면 소유자든 지상권자든 전세권자든 임차권자든 상린관계에 관한 민법 규정은 적용이 되니까요. 5번 전세금의 증감 청구권이 나오죠. 일단 경제사정 등의 변동에 의해서 전세금이 현실적이지 않아요. 그러면 증액도 청구할 수 있고 감액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유의하실 것은 뭐냐면 경제사정이 변동돼서 전세금이 현실적이지 않다는 이유로 전세금의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20분의 1 5%를 초과할 수가 없고요. 또 한 번 올렸으면 1년 이내에 또 올리지 못합니다. 유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첫째는 감액에 대해서는 아무런 제한이 없다는 거죠. 감액 청구는 20분의 1을 넘어도 돼요. 100%, 80%, 90% 감액이 되는데 증액에 대해서만 몇 분이에요? 2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또 하나 조심할 것은 이 증액 청구권은 형성권입니다. 따라서 승낙을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전세권 설정자 집주인 입장에서는 승낙을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하는 경우에만 2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는 거죠. 또 이 증액 청구는 계약 기간 중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런 거예요. 계약 기간 중 일방적으로 증액하는 경우에만 2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하고 1년에 한 번씩 뺏기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쌍방 합의에 따라서 증액을 하는 경우에는 20분의 1을 초과해도 상관이 없고요. 1년에 12번 해도 상관이 없고요. 또 계약 기간 중 일방적으로 증액하는 경우에만 2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므로 만약에 계약이 종료가 돼가지고 재계약하면서 증액하는 경우에도 아무런 제한이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전세금의 증액 청구는 2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하고 1년에 한 번 뺏기 못하는데 그 의미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계약 기간 중 일방적으로 증액하는 경우면 그런 걸. 따라서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합에 의해서 증액하는 경우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고요. 또 계약 기간 중이 아니라 재계약하면서 증액하는 경우에도 아무런 제한이 없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2번 전세권의 처분이죠. 자, 전세권도 물권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고요. 또 상속도 됩니다. 다시 말하면 전세권을 양도, 임대, 전전세, 담보 제공하기 위해서 전세권 설정자의 동의나 승낙은 받을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여기까지는 지상권의 것과 똑같아요. 다만 특약으로 달리 정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상권은 자유롭게 양도 등을 할 수 있는데 특약으로도 금지시킬 수 없었는데 전세권은 자유롭게 양도 등을 할 수 있지만 특약으로 뭐 할 수 있어요? 금지시키는 게 가능하다는 얘기죠. 자, 교재 보신 2번. 2번에 1번. 전세권 양도할 수 있고 담보로 제공할 수 있고요. 또 2번. 전세권자는 한 번 더 전세를 준다. 전전세 할 수도 있고 또 뭐 할 수도 있어요? 임대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여기서 좀 생각해 볼 것이 있는데 이런 거죠. 자, 전전세 이런 겁니다. 갑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에 대해 을이 전세권이 있고요. 을이 또다시 병에게 전전세를 하거나 임대하는 것은 특약으로 금지하지 않는 한
전세권 설정자의 동의 없이도 할 수가 있는 거죠. 다만 생각해 볼 것은 요 병의 전 전세권은 을의 전세권으로 비롯했으므로 을의 전세권보다 병의 전세권이 클 수는 없어요. 그래서 기간도 더 길 수는 없고요. 또 기간도 길 수가 없고 전세금의 액수도 더 클 수가 없고요. 또 병의 권리는 을의 권리로부터 비롯됐으므로 을의 전세권이 소멸되게 되면 전 전세권도 자동으로 소멸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전 전세 임대하게 되면 전세권자의 책임이 강화되게 되는데 어떻게 강화되냐면 전 전세 임대하지 않았으면 면할 수 있는 불가항력에 대해서도 우리 갑에게 책임을 져야 된다는 점에서는 책임이 강화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전세권은 담보 물권적 성질도 있기 때문에 전세금을 반환받기 위해서 경매할 수도 있고 우선 면제받을 수도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제가 여러분에게 뭘 설명드려야 되냐면 경매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야 돼요. 경매에 대해서. 이 경매에 대해서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릴 거고 저당권 할 때는 더 이상 경매에 대해서 설명드리지 않을 겁니다. 이 경매는 복잡하게 공부하면 한도 끝도 없이 복잡하고요. 간단하게 공부하면 또 간단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경매에 참여하거나 그럴 때도 지금 제가 말씀드린 정도만 기억하시고 이해하신다면 우리가 충분히 경매 물건을 분석할 수가 있어요. 자, 경매 얘기입니다. 자, 경매가 됐을 때 우리가 첫 번째 뭘 판단해야 되냐면 권리들의 소멸 여부를 판단할 줄 알아야 돼요. 뭐 인수지, 뭐 말수지 이런 거 용건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세 가지만 기억하면 돼요. 자, 경매가 이루어지게 되면 첫째, 모든 저당권은 무조건 소멸합니다. 이 무조건이라는 게 중요해요. 경매가 이루어지게 되면 모든 저당권은 무조건 소멸합니다. 예외 없어요. 두 번째, 용익권의 소멸 여부죠. 여기서 말씀드린 이 용익권은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과 같은 용익물권뿐만 아니라 대항력 있는 임차권도 포함하는 개념이에요. 용익권의 소멸 여부는 최우선 순위 저당권과 비교해서 판단합니다. 만약에 최우선순위 저당권보다 비교했더니 후순위라면 용익권은 권리의 종류와 상관없이 무조건 소멸하게 되고요. 최우선순위 저당권보다 선순위라면 용익권 원칙적으로 소멸되지 않습니다. 조심할 것은 누구하고 비교하는 거냐면 경매를 청구한 저당권자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저당권자 중 가장 빠른 최우선순위 저당권과 비교한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유치권은 경매가 되더라도 원칙적으로 소멸되지 않습니다. 이게 예외가 있긴 해요. 예외가 있긴 한데 그거는 유치권에서 할 거고 우리 경매에서 이 정도예요. 첫째, 모든 저당권은 무조건 뭐가 됩니까? 소멸이 됩니다. 두 번째, 용익권의 소멸 여부는 누구하고 비교합니까? 최우선순위 저당권과 비교합니다. 세 번째, 유치권은 원칙적으로 소멸되지 않습니다. 이게 전부예요. 자, 요 세 가지 가지고 판단해 봤더니 권리가 소멸되지 않아요. 그러면 배상 못 받아요. 권리가 소멸이 돼야지만 뭘 받냐면 배당을 받아요. 그래서 우리가 소멸되는 권리만 배당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도 중요해요. 여기서 또 뭘 이해할 수 있냐면 왜 경매가 이루어지게 되면 모든 저당권은 무조건 소멸되느냐. 소멸되는 권리만 배당을 받을 수 있잖아요. 저당권의 궁극적 목적은 뭔가요? 돈 받는 거거든요. 돈 받는 건데 소멸이 돼야지만 받을 수 있으니까 경매가 이루어지게 되면 모든 저당권은 무조건 소멸하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죠?
또 모든 저당권은 무조건 소멸하기 때문에 용익권이 소멸되는지 안 되는지는 저당권자 중 가장 빠른 저당권자 피규를 해서 판단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자 소멸되면 배당을 받는데 배당 순위는 어떻게 결정되느냐. 자 우리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나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시험 범위가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도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어요. 뭐냐면 우선 변제권이 존재해야 배당 순위가 주어진다. 이거예요. 자, 우리가 우선 변제권이라는 것은 우선에서 돈을 받는다는 말이 아니라 우열에 따라서 순서에 따라서 돈을 받는다는 말이거든요. 그럼 결국은 돈 받는 순위예요. 배당 순위인 거예요. 그래서 배당 순위라는 것은 아무한테나 쉽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누구한테만요? 우선 변제권이 있는 권리에게만 배당 순위가 주어지는 거예요. 끝입니다. 배당 순위에 대해서는 소멸되는 권리만 배당을 받는다. 배당 순위는 뭐가 있어야 주어집니까? 우선 변제권이 있어야 배당 순위가 주어진다. 이게 경매 전부예요. 이것만 가지고 어떤 형태의 경매 문제도 다 풀 수가 있거든요. 연습을 해보자, 여러분. 이것만 하면 또 문제 못 풀시더라고요. 자, 보세요. 경매가 들어간 물건에 등기부 등본을 떠봤더니 1순위가 갑 앞으로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요. 2순위가 을 앞으로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고 3순위가 병 앞으로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요. 그렇죠? 자, 소멸률 판단해 봅시다. 첫째, 모든 저당권은 무조건 소멸된다는 원칙에 따라서 갑 소멸하고 병 소멸합니다. 무조건입니다. 돈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누가 경매를 신청했는지 고려하잖아. 두 번째, 전세권이 소멸되느냐 안 되느냐. 자, 용익권의 소멸 여부는 예를 들어서 병이 경매를 신청했다 그래도 경매를 신청한 저당권자 비교라는 것이 아니라 최우선순위 저당권과 비교하니까 값보다 후순위에 따라서 을 전세권은 무조건 소멸합니다. 소멸됐죠? 자, 셋 다 소멸됐죠? 소멸됐으면 뭘 받을 수 있습니까? 배당을 받을 수 있는데 배당 순위는 우선 변제권이 있어야 배당 순위가 주어지잖아요. 물론 저당권 우선 변제권 있고 전세권도 용익 물권이지만 우선 변제권이 있으니까 갑이 1순위, 을이 2순위, 병이 3순위로서 뭘 받는 거죠? 배당을 받게 되는 거죠. 끝이에요.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한 사례입니다, 이게. 두 번째. 1순위가 갑 앞으로 전세권이 있고요. 2순위가 을 앞으로 저당권이 있고, 3순위가 병 앞으로 저당권이 있는 상태고, 병이 경매를 신청했네요. 첫째, 모든 저당권은 무조건 소멸합니다. 을 소멸하고 병 소멸합니다. 자, 용익권의 소멸 여부는 최우선순위 저당권과 비교합니다. 따라서 최우선순위 저당권인 을 저당권보다 갑이 선순위이기 때문에 갑의 전세권 원칙적으로 소멸되지 않습니다. 배당순위는 을이 1순위고 병이 2순위입니다. 왜냐하면 소멸되는 권리만 배당을 받습니다. 소멸이 안 되는 권리는 배당을 못 받아요. 그래서 이 갑전세권 원칙적으로 소멸되지 않기 때문에 이 사람은 배당을 못 받고 원칙적으로 누구한테 전세금을 돌려받게 되냐면 경락인에게 전세금을 돌려받게 되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할까요? 시험에 나올까요? 이런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물건이 5억이고 전세금이 2억이에요. 이 물건도 5억이고 전세금이 2억입니다 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이 경우에는 싹 소멸되고 등기된 순서에 따라서 배당을 받으니까 경락인 입장에서는 깨끗한 부동산을 받는 거죠. 그래서 5억 다 쓰면 되는 거예요. 경락받기 위해서. 근데 이 경우에는 얘가 소멸되지 않고 남는다는 말은 얘는 배당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 전세금 2억을 누구한테 받는 거예요? 경락을 받으려는 나한테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5억을 쓰는 게 아니라 3억을 써야 되는 거죠.
만약에 엉뚱하게 5억을 다 써서 경락받게 되면 가액에 추가로 2억을 더 줘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소멸 안 되는 권리는 배당을 안 받고요. 누구한테 돈을 받습니까? 경락인에게 돈을 받고요. 소멸되는 권리만 뭘 받습니까? 배당을 받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한 가지만 더 연습하면 끝나요. 우리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험 보면 아니니까. 자, 1순위가 갑 앞으로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요. 2순위가 을 앞으로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고, 3순위가 병 앞으로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데, 병 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했어요. 자, 소멸 여부를 판단합니다. 첫째, 모든 저당권은 무조건 소멸된다는 원칙에 따라서 갑 소멸하고 병 소멸합니다. 지상권 소멸돼야 될까요? 소멸되겠죠. 왜요? 누가 경매를 신청했는지가 아니라 최우선순위 저당권과 비교해서 소멸 여부가 결정되므로 갑보다 후순위죠. 을 지상권은 무조건 소멸하게 됩니다. 뭐 법정 지상권이든 뭐 아니면 뭐 간습법상 법정 지상권이든 구분 지상권이든 뭐든 따지잖아요. 무조건 소멸. 자, 소멸됐으니까 배당을 받는데 배당 순위는 갑이 1순위고 병이 2순위입니다. 을에게는 배당 순위가 주어지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배당 순위라는 것은 아무나 아무한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선 변제권이 존재하는 권리에게만 배당 순위가 주어져요. 자, 우리가 전세권 공부하면서 지금 우리가 뭐 했습니까? 얘는 용익 물권인데도 불구하고 특이하게도 우선 변제권이 있다. 얘가 특이한 거예요. 나머지 용익 물권, 지상권, 지역권은 우선 변제권이 없어요. 지상권, 지역권은 우선 변제권이 없으니까 그 사람에게는 무엇이요? 배당 순위 자체가 주어지지 않고요. 받을 돈이 있다면 일반 채권자로서 안분배분 받게 되는 것이죠. 자, 오늘 수업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 했고요. 경매까지 했고 우리는 다음 주에 이제 어디 가냐면 418페이지에 전세권의 소멸로 들어갑니다. 자, 오늘 수고 많으시고 여러분들 고맙습니다.